사랑하기 좋은 계절에 행복한 웨딩 마치를 올리는 톱스타 커플이 있죠. 언뜻 보이는 모습을 보고 누군지 아실 텐데요. 두 커플이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영상 첩첩장을 날립니다. 결혼한다? 부럽지? 이건 치료일이 갖고 가야 돼. 안녕. 오늘 저를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장나라 씨 아직 네. 결혼하기에 너무 어리신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않나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곱게 차려입은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수줍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어느 결혼식장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이때 들립니다. 자, 컷! 그랬죠? 네, 바로 드라마 촬영을 위한 결혼식입니다. 왜 하객들이 보이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열심히 연기에 몰입하는 사람, 마음만은 약간 실제 결혼식을 미리 치러보는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요. 웨딩드레스 입은 거 처음 보는데 많이 입기는 입어서. 아, 그래요? 식을 올린 건 처음이에요. 네, 근데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뭐라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촬영이니까 네.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정훈 씨는 세원을 해봤대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네, 실제 결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 번이나 경험을 했다는 연정훈 씨 갈고 닦은 노하우를 열심히 전수하고 있습니다. 아, 꼭 무슨 만화 속의 캐릭터처럼 이등신? 어? 이등신? 아, 이등신이에요.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연정민 씨 턱시도 입은 모습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되게 인형 같지 않으세요? 네, 만화 속 주인공 진짜, 같아요. 네, 마로 인형, 바비 친구, 토미 막 이런. 대군 바비? 나, 간담. 이등신 간담. 일단 뭐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결혼 배우자로서 아, 네. 괜찮지 않을까. 가족 사랑하시고 네. 가정적인 분 장난이시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액션. 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죠. 예물 교환 순서인데요. 장나라 씨의 수줍은 미소가 진짜 신부 같아 보입니다. 근데 수줍은 신부의 모습과 달리 화통한 웃음을 내는 장나라 씨의 웃음소리가 문제입니다. 아니, 저 수전증 있어서요. 자, 수전증 신부가 이번엔 신랑의 반지를 끼워주는 씬. 꽃다발로 가린 이유는 바로 반지가 어때요? 너무 작아서. 안 버려? 실제 결혼식에서 이런 상황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이게 뭐야? 안 나오는 속도. 소품의 잘못입니다. 아, 그거 안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연기하실 때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으세요.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서 네.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낮게 말씀하실 때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기시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 그래요? 네. 웃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뜨끔없이. 지금 눈이 맑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이렇게. 같아요. 자, 눈 잘 봐주십시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지 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 이제 감정 연기를 하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감정을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참 이쁜 것 같아요. 눈은요, 가필드 눈이에요. 어? 가필드 눈이 이렇게 안 뜨고 보여주겠습니다. 있으면요. 가필드처럼 이렇게 딱 반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보시죠. 가필드의 눈이 나옵니다. 친하죠? 연정훈 씨가 키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높은 굽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피곤해. 계속 서 계시던데 옷도 되게 더우실 것 같아요. 옷은 좀 무거운데 괜찮은데 신발을 쓴 게 좀 아파서. 자,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많은 스태프들의 박수 속에 끝이 납니다. 하객이 아니라 스태프들의 박수를 끝나면서 끝이 나는 거죠. 사랑을 할 거야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장나라 씨도 저도 다음 이제 활동하는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10월에 음반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나도 여자랍니다. 자, 연정훈 장나라 씨의 알콩달콩 귀여운 사연이라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사랑을 할 거야. 어느덧 종영을 앞두고 있죠. 두 사람의 해피엔딩 스토리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